안녕하세요. 映画夜明けのすべて監督三宅翔です。僕の映画夜明けのすべてが韓国で劇場公開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방금보신새벽의모든연출하신미야키쇼감독님과오늘이야기를나눌텐데요입장하실때큰박수로환영의인사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미야키쇼감독님모시겠습니다고마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네오늘통역에는김현정통역관님께서수고해주실거고요방금인사를전해주시긴하셨지만한국에서개봉을또한소감이남다르실것같은데첫인사조금더길게들어보고본격적으로 Q&A 시작하겠습니다네한국고래도엔짜우신스요한국에올수있어서정말저기쁩니다結構目を澄ませて公開した時に来て、まあ、本当にいい経験をさせてもらって多くの方に見てもらってでタイミングよくまたすぐ新作が撮れてこうあまり時間を空けずに来れたというのがなんというか自分にとってはその大事なこと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なので今日もすごく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우선그작년에너의눈을들여다보면네써인이제그작품을이제그개봉했을때상당히좀좋은경험을했다고생각을했었습니다그리고이제많은분들께서이제봐주셨는데요그작품을이렇게정말그좋은타이밍에또이제바로이렇게신작을찍어서이렇게시간을오래두지않고방송을할수있었던것이저에게있어서상당히좀중요한일이었었던것같습니다오늘이렇게한국을찾을수있게되어서참기쁘게생각합니다너무좋은작품이라는게공감을하셨기를우선바랍니다관련한질문들을제가먼저드리고관객석으로마이크를넘길텐데요저는이작품을보고가장먼저드리고싶었던것이시간에대한것이었습니다단며칠간이아니라몇년에걸친변화를쫓아가는작품이고프린터가학에들어간이후에도계절의변화감을계속영화가보여주고있죠인물의몇칠간의짧은시간이아니라이렇게긴시간을다룰수있다는점이연출자에게어떤부분에서좀장점이되었을지에대한질문을먼저드려보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まずパニック障害と PMS についてこの作品に関わる前ほとんど何も知らない状態からスタートしてるんですねで例えばまずパニック障害の方ですが劇中のセリフでもあるように治るのに10年かかる人もっとかかる人もいるっていうセリフがありましたがそんなにかかるんだとその時間の10年20年その時間の長さ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重いものだというふうにまず考えました네우선네이번에서저제가작품을시작하는데있어서공황장애나 PMS 에대해서는거의모르는상태로시작을했었습니다근데우선이제여러분들영화를보셨으니까그대사를보셨이제그들으셨을텐데그공황장애라는것이이제낫는데뭐10년이걸리는경우도있고더걸리는경우도있다이런대사가나오잖아요근데그걸듣고서아그렇게오래걸리구나그러니까저는이제그시간뭐10년이라든지20년이시간의길이가상당히정말でそれから PMS についてというよりも、もう今日は恥を忍んでしゃべりますが、今まで生きてきて本当に女性の生理現生理というものを全く分かっていなかったんだなってことに気づかされる本当にまあ個人的には非常にいい勉強の機会になったんですけど例えば、男性がですよこの今9月か12月の末までの予定を立てろとかっていうふうになるとまあ基本的には何のトラブルもなく12月末までこうさあ上がっていくぞと多分12月の末に何かテストがあるとしてですよそこに向けて努力をこうまっすぐな道で思い描くと思うんですよ多くの男性はしかし女性はあこの時必ず体調が悪くなるよなってことが、今9月だから10月11月12月と必ずあるでその前後人によっては本当に調子いい時は1ヶ月のうちの1週間しかないっていう前提の上で年末までの計画を立ててるわけですよねこの年になるまで本当にすいません全く知りません知らないというか知ってた気がするが、ちゃんとは全く分かってなかった
今もまだ分かってない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ことにやっと気づけたっていう、その時間の感覚ってことが、自分にとってすごくまず重要なことでした。그리고 이제 PMS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창피해를 무릅쓰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살면서 그 여성들의 이제 그 생리, 그러니까 월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몰랐다는 것을 이번에 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좋은 공부를 했다라고 느낀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이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지금이 이제 현재 9월이고, 12월 말까지 어떤 이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일정을 세울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이제 그 전혀 없다는 전제로 12월 말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험이 있다면, 그때까지 이제 그,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빠듯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을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 이때쯤 되면은 이제 내가 컨디션이 정말 바닥으로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까지 이제 9월이면 10월에 오고 11월에 오고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 시기가 이제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 내 컨디션이 정말 최상의 시간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말까지 이제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전 안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좀 저에게 중요했었습니다. 네. 자, 소레오 その時間の長さを映画にするっていうのは、まあ映画作り手にとって、まあメリットというものすごく難しいことだと思いました。映画には映画の独特の時間のリズムってものがあるわけです。脚本の例えば構造、起承転結であるとか、1幕、2幕、3幕のような構成法ですね、というのがものすごく力を持つわけですけれども、でも PMS、 その毎月の生理も、パニック障害の突然の発作っていうのも、そんな起承転結なんてものとは関係なく起きるわけですよ。だから既存の物語の文脈です、ある程度は作らなきゃいけ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どこかで何て言うんですかね、その既存、言い方変えます、その既存の物語の作り方に、あ、ここでピンチが欲しいから PMS にしよう、ここでパニックを起こそうってやるのはすごく自分としては違和感があったので、物語の構造は構造で作るけど、それとは別途僕と脚本の和田さんでカレンダーを作って、物語の流れとは関係なくちゃんと、生理が来るように、いつ生理なんだ、いつ生理、この日は生理の何日前なんだ、何日後なんだとか、あるいはいつパニック障害が来そうかっていうのを作るっていうのが、まあ、新しいチャレンジだったなと思います。또 그런 이제 그 시간의 길이를 그 영화에 반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영화에는 좀 독특한 리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또 이것을 이제 그 각본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기승전결이라든지 1막, 2막, 3막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을 저희가 이제 그 만들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구성들이 정말 그 영화를 만들 때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MS라든지 뭐 생리 아니면 또 이제 그 공황장애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있고, 이제 PMS나 생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주기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발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기승전결과는 좀 이제 그 무난하게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이런 스토리를 짤 때 이제 그 문맥을 어느 정도는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로, 그러니까 기존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걸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 이쯤에서 이제 좀 그 피치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뭐 PMS를 뭐 이제 끼워 넣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공황장애 이제 발자를 뭐 집어넣는, 삽입을 하는 이런 부분에는 저는 상당히 이질감이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구조는 이제 짜면서도 그와 별개로 저랑 이제 그 공동 각본을 맡으신 와다 씨가 함께 이제 달려 칼렌더, 이제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토리 구조와는 상관없이 캘린더를 만들어서, 아, 이때쯤이면 이제 생리가 올 것이다, 아니면 아, 이 시기라면은 이제 생리의 이제 며칠 전이라든지 뭐 며칠 후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아, 이 시기쯤에는 이제 그 공황 발작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대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상당히 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전작인 바로 직전작인 너의 능력을 받아보면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인물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결정들을 바라보는데요. 처음에 이 시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은 미야케쇼 감독의 영화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그 캐릭터,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엄청난 정성스러움과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영화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들여다보겠다는 어떤 정성스러운 고집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공황장애와 PMS는 죽는 병은 아니죠. 근데 통제되거나 예측이 될 수도 없고 죽을 만큼 힘든 증상이 있다라는 점에서 묘사할 때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어우러진 영화를 봤을 때 감독의 어떤 연출의 정성스러움을 생각하게 된다는 면에서 한층 좋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 되죠. 그렇게 좋은 느낌을 준 소재 중에 하나가 플라네타리움일 것인데요. 원작 소설이 있지만 원작에는 없는 소재가 바로 이 플라네타리움입니다. 이걸 어떤 방식의 메타포로 쓰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상상은 우리가 각자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이다. 서로의 관계도 있고 나의 어떤 빛남도 있다. 서로의 관계와 거리를 은유하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를 떠올리게 되셨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이틀가 夜明けのすべてという小説を映画化するにあたってすごく不思議なタイトルというか、 とても重い大きなタイトルだなと思いました。でそのタイトルが意味することとしては小説の中で触れ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受け取った人が自由に解釈しなければしていいタイトルなんですが、映画化するにあたって本当にこのタイトルの意味を考え抜こ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時にプラネタリウムを思いつきました。もともと宇宙が好きだったというのもあるんですが、 우선 이제 이 타이틀이 이제 그 새벽의 모든이잖아요. 근데 이 새벽의 모든이라는 이제 그 소설을 이제 영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상당히 좀 독특한 타이틀이고 상당히 좀 묵직하기도 하고 정말 그 좀 거대한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에 대한 이제 그 의미를 이 소설에서 뭐 굳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자유롭게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타이틀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좀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플라네타리움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그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원래 좀 그 우주를 좋아한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제 플라네타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我々の関係、人同士の関係と、プラネタリウム、星の関係がメタファーのように見えるというのは実は、映画が完成して公開した後に、いろんな方からそういう印象を持ったというふうに聞くことで我々が知ったというような、お客さんに教えてもらった効果でした。自分たちが元々考えていたのは、プラネタリウムという空間と、この映画館という場所が、とても似ている。ある種映画館のメタファーとして、 映画の中で機能すれば、つまり映画の中の人々が星を見上げているのと同じように、皆さんもその場にいるかのような、この映画館もプラネタリウムの一部になるような体験ができれば、すごく面白い映画体験になるのかなってことを考えてました。映画を見てるお客さんも、あのプラネタリウムの中にいるかのような体験ができると、面白い映画体験にな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이제 그 별을 좀 이제 음유를 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영화를 찍었다고 하기보다는 영화가 완성되고 이제 개봉된 후에 이제 관객분들께서 그런 인상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 듣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분들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것은 영화관을 좀 운영하는 그런 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화관의 운영으로서 이제 영화 내에서 이제 기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 플라네타리움 안에서 이제 그 플라네타리움을
좀 체험하시는 좀 그런 이제 그 느낌을 가지신다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뭐 흥미로운 그런 좀 영화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익스터네이터님을 이제 그 사용하게 됐습니다. 극장 안에서 이 영화를 보셨다면 그 플라네타리움을 보는 장면이 한층 더 깊숙하게 감흥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함께 보면서 감정적인 어떤 고향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영화관의 장소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면이 이 영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당 장면, 그러니까 플라네타리움 장면 촬영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데 감독과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좀 현장에서 특별한 감흥을 안기는 장면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왠지 기분 탓이겠지만 왠지 배역을 떠나서 그 배우들의 실제 기분과 감정이 좀 표정이 반영된 것 같은 연기라는 생각도 들 만큼 이 장면을 찍을 때 감흥이 다들 좀 특별했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보게 됐거든요. ものすごく想像力をみんなで使う撮影現場でした。というのも実は16ミリフィルムで撮影しているせいもあって本当にプラネタリウム本当のプラネタリウムのように中を暗くすると何にも映らないんです。なので生の見た目の状態としてはだいぶ明るい、これぐらいの明るさの中でカメラを絞って暗くしているんです。でこれぐらい明るいってことは星を投影しても見えない、見えない状態でお芝居してもらってるんですね。なので撮影する前に本当に暗くして一回星を見てわーって体験してもらったのをはいそれを覚えておいてねってなってから撮影をする。プラネタリウム中のシーンに関してはそんな状況でした。그 장면이 실은 그 배우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이 16mm 필름으로 촬영을 했다 보니까 실제 플라네타리움처럼 아주 어둡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찍히질 않거든요. 깜깜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밝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이 공간만큼 이제 그 밝게 해놓고 카메라에 이제 그 조리개를 아주 좀 이제 확 조여가지고서 이제 그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밝으면은 그 플라네타리움의 이제 그 수영을 그러니까 별을 수영을 한다고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제 체험을 하게 해요. 그 공간 깜깜하게 해서 별을 수영하게 해서 배우분들한테 아 보시라 해놓고서 이제 보시면 이제 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잘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플라네타리움 안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있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でただプラネタリウムの外にいた山添君、中で藤沢さん の夜のメモについての言葉を聞く山添君というものは何でしょう、とても本当に彼の心が動いた瞬間が映った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テストをせずにですね、初めて山添君が声を聞く、要するに本番一発で撮ったんです。なのでもちろん台本を彼は読んでいるからどんなテキストが来るかということ自体は知っているけれども、藤沢さんがどんな声でどんなトーンでどんな速度で言葉を届けてくるかというのは初めて耳にしているんですね。で山添君はなんかもう本当に心が動いていて、可愛かったのはですね、カットかけて OK 出した後に彼らの松村君が僕のところに来て、いや今本当にちょっと感動してしまい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僕に伝えてくれて、それ嬉しいことだなと思ったんで、ああよかったよかった。5分後ぐらいにまた寄ってきて、いやさっきの本当感動しましたって言って、さっき聞いたけどなと思って、その日また10分後ぐらいに、いやさっきの感動しましたってまだ言ってて、相当感動し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彼がずっと噛み締めていました。以上です。그 장면을 찍을 때 이제 그 플라네타리움 바깥에서 이제 접수대에서 이제 그 야마조에가 그 후지사가 이제 그 낭독을 하는 이제 그 밤에 관한 이제 메모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정말 그 야마조의 이제 그 마음이 정말 움직이는 순간을 제가 정말 제대로 포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테스트 없이 이제 야마조에가
그 이제 후지사와의 이제 그 내레이션 이제 그 이제 낭독에서 듣는 장면이고 또 그 연기를 해서 단 한 번에 이제 그 오케이를 내리십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연기를 하신 마츠무라 호토 배우께서는 이제 그 대본을 사전에 읽었기 때문에 텍스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저 그 후지사가 이제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속도로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 이제 말을 하는지는 처음 듣는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처음 듣고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좀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컷을 하고 오케이를 한 후에 아, 이분 참 귀엽다고 생각을 한 것이 끝나고 나가지고 정말 감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때 끝나자마자 아, 감동을 했다,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5분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와가지고 방금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동했다고 말씀하신 방금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분 진짜 감동했나 보다. 정말 곱 씹고 계시는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에서 후지사와가 길을 잃은 야마조에게 좀 북극성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되죠, 점차 우리에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 야마조에게도 후지사와가 그랬듯이, 후지사와가 또 야마조에게 그런 북극성 같은 존재로서 이 사람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영화 안에 이 설정과 감독님의 바깥의 상황을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누구나 살면서 문득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스폰 같은 무언가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미야케쇼 감독이 그럴 때 떠올리는 북극성 같은 게 무엇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생각하면서 길을 좀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데릭 사이스 코달리아 데릭 사이스 답답하게 상당히 쑥스러운 질문을 주시네요. 근데 뭐 약간 日々 생활을 していると すごく自信がなくなる日であるとか、やる気がないけど何かやらなきゃいけない日っていう時に、なんかこう、一個合言葉とか、そういうのをしちゃって、北極星の存在がするっていると便利だなと思ったので、僕、自分の、メモ帳に書いてある日記の一番上に、その思い出す、その絵の何人かの人の名前を書いていて、全員言うのは恥ずかしいんで、 2人言うと、1人は日本の映画監督の青山真司監督っていう名前を書いて、 もう一人は宇多田ヒカルって書いてます。 근데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좀 자신감을 잃던지 또 이제 그 의욕이 없어도 어떻게든 좀 생활을 이제 꾸역꾸역 해나가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역시 이제 그 북극성 같은 그런 이제 그 존재가 있으면 참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제 메모장에 이제 저는 이제 일기를 적곤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 이름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원의 이름을 다 좀 거명을 하기는 저도 좀 쑥스럽다 보니까 두 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분이 아오야마 신지 감독님이고 또 한 분은 우타나 히카루 씨입니다. 가수 우타나 히카루 씨. 최근에 우타나 히카루의 그 활동을 기념한 LP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쿠리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이 회사가 좀 지루하고 변화가 너무 없고 고인물처럼 느껴지는 회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들여다볼수록 너무 따뜻한 이자향의 공간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게 된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 회사 대표의 입버릇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이 좀 이뤄지기 때문인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를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느슨한 연대가 이 회사에 있는데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계속 좀 희미해진 시대에 어쩌면 이게 가장 적절한 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쿠리타가 인물들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왜社長が無理なくというか、そのモットーにしてるかというと、もともとあの会社 最初からそれがモットーだっ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ね。かつては、まあ設定の話ですけど、かつてはもっと働こう働こう稼ごう稼ごうっていうような働き方をしていた。しかし残念ながら弟がそれによって過労によって精神を崩して自ら亡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悲しい事件があったので、これはもう働き方を変え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ところで、 少しずつ努力して今のあの会社のような雰囲気っていうものをあそこにいる社員たちみんなで作り上げていったというその何でしょう
初めからそうだったのではなく、作ったものとして自分たちで作り上げていったものとしてあの空気があるというふうに自分たちはまず考えていました。우선이제그사장님께서이제그이야기를하는에서뭐우리몸을선에서잘해보자이런이제그모토가있는데이회사의모토가처음부터그렇지는않았을겁니다이것은이제설정얘기인데과거에이제그크리카와이제과학이라는회사는우리좀더일을열심히하자열심히해서이제돈을벌자열심히벌자이런회사였을텐데근데이제그사장님의이제동생이아무래도이제그런분위기다보니까이제그열심히일을하다가이제그과로를하게되고그로인해서이제그좀그마음의병을얻고이제그스스로좀극단적인선택을하는이제그런사건이벌어졌기때문에그후에이제일하는방식을점점바꿔가게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이제그구성원들도조금씩노력을해서이제지금같은회사의분위기를만들어낸게아닌가싶고요그래서그런의미에서는처음부터그런공간이라고하기보다는네, 네, 오늘시간이많지가않아서바로관객질문으로넘어가서질문을좀받아봐야할것같은데요질문주신분손들어주시면마이크를전달해드리겠습니다가장먼저손드신사이드쪽에계신관객분께마이크전달드립니다네영화잘봤습니다 꼭상처나이런결핍을가진두인물이만나서서로지지하는어떤그런관계를영화에서찾아보기 어려운건아닌데요이영화에서특별했던것은그사이에사랑이라는감정이지시되고있지않다는것그게굉장히인상적이었습니다하지만현실에서는특히일본에서는어떤지잘모르겠지만한국에서는어떤사회적으로쌓이는어떤갈등혹은사회적문제이런좀나쁜서사들로인해서어려운것도사실인데요감독님이생각하실때는 이런관계가현실에서가능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이상적으로그려보고싶으셨던거였는지아니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영화에서라도한번보여주고싶으셨던어떤그런의미가있으셨던거였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질문감사합니다現実にゼロだとは全く思いません。ただ現実が厳しいということもよく本当にわかります。현실적으로이런관계가전혀없다고생각을하지는않는데현실적으로이런관계가형성되기어렵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でも現実にでもよくよく考えてみれば恋愛関係になってない異性同士で一緒に働いたり同じプロジェクトやったりとかって本当にたくさんあると思うので。実は気づいていないだけでたくさんそういう素敵な関係っていうのは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はい。그래서다만이제우리가지금현실에대해서생각을해보면굳이이제그연애관계가아니다하더라도이제그이전과는함께일을하거나함께프로젝트를하는그런케이스들도상당히많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깨닫지못할뿐이지이런멋진관계는이제연말에쌓아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네질문과답변모두감사합니다미처말씀을못드렸는데질문해주신분들께는선착순으로사인포스터를선물로드립니다감독님이직접사인하셨고요다음질문받아보겠습니다이쪽에손한짝드시는데사이드에게좀이렇게공개마이크드릴게요손들어주시겠어요네마이크전달드립니다네감사합니다저는그회사의풍경그리고그곳에서일하는조금만좀키워주시겠어요 네, 네저는그회사의풍경이랑그곳에서일하는사람들의모습이가장인상적이었는데요제가요즘일하느라힘들어서그런지모르겠는데그래서그회사의풍경그리고그곳에서일하는사람들을연출하실때좀신경쓰신부분이어떤부분이있었는지그일하는사람들과의관계서로의관계에좀신경쓰신부분이있었는지도궁금하고그리고마지막에그엔딩크레딧이어떤일상의한부분을그냥이렇게잠깐보여주는것으로마무리되는데그게언제끝날지되게궁금했거든요그래서그끝난지점을어떤걸기준으로그끝내시려고결심하셨는지그정하셨는지그게궁금했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まず本当にこの映画は会社を選ぶことはものすごく重要だったんですが、演出、そうですね、キャスティングがものすごく重要でした。キャスティングが本当に重要だったと思います。
정말 이 영화는 이 회사를 그리는 시각을 이제 그리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정말 캐스팅이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例えばよく、まあ、日本の例だとテレビドラマなんかであるように、部長の席も課長の席も超有名な芸能人が座ってるみたいな会社になるとですね演技合戦みたいなことが起きて、まあ、よく分からなくなっちゃうリアリティがなくなっちゃうわけですね絶妙にリアリティのある人を選ば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で、まあ、自分より年上の俳優をオーディションす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自分にとってはプレッシャーなんですが今回はあの会社の見事なおじさんたちはオーディションさせてもらって選んだ、まあ、そこがほとんど全てかなと思います、ね、예를들어서이제일본에서그 TV 드라마를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자면부장님자리뭐과장님자리에정말유명한배우들이앉아있는그런식으로캐스팅을할경우에는서로연기태워리벌어져가지고어떤연기촬영상들이벌어져서제리얼리티가좀떨어지는그런측면들이있거든요근데이번에는정말절묘한좀리얼리티를살릴수있는그런이제배우들을제가선택을할필요가있었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제저보다나이연배가더위인그런배우분들을오디션으로이제선택을한다는것이좀상당히좀어려운도전이긴했지만그래도정말멋진좀아저씨배우들참모여주셔가지고이번에오디션을진행을하게됐습니다이부분이정말중요한부분이었습니다でエンドロールに関しては最後山添が自転車に乗ってフレームから出ていく、まあ、あのフレームっていうもの自体の映画のフレームってすごく枠なわけですけど僕らの映画においてはあのフレームって出入り自由なものにしたいんですねなので山添は出てってもいいよ大丈夫だよっていうふうにフレームに出ていくところから必ず終わろうということはまず決めていましたでそれともう一つ、あのエンドロールに何人映ってるか数えてみてください。で、あの会社にもともと何人働いていて、あのエンドロールにあれ何人映ってるって数えてみると、なんかあれっていうただの日常風景じゃないことに気づいてくださる気がします。그리고이제엔딩크레딧관련해서도말씀을드리자면은저희는그야마조에가자전거를타고그프레임바깥으로나가는것으로이제끝을맺어주고있습니다그러니까프레임이라는것이이제틀인거잖아요틀인데그틀은어떻게보면은이영화에서는그좀출입이자유로운곳으로그래서이야마조에가그틀바깥으로나가도된다그래서바깥으로나가도된다라고해서이번에는이제야마조에가그틀바깥으로나가는것을끝으로이제정해서이제촬영을했습니다그리고이제엔딩크레딧관련해서또한가지말씀을드리자면은그엔딩크레딧에잡힌사람이몇명이었는지한번좀세워보시면좋을것같아요왜냐면은이크리에이터과학에서몇명이일을하고있는지또그리고이장면에몇명이잡혔는지예이거를이제세워보신다면원래이게좀그냥일상적인장면이아닌것같다이런식으로눈치를채시게되지않을까싶습니다지역공동체와좀활발한교류를하고있는회사이기도해서그장면이조금더공간을연다이런느낌을주는장면이긴했던것같고요특히자전거를선물받는다는게영화진짜중요한의미인것같은데공황장애때문에어딘가로이동하는차량을타지못하는사람에게스스로의힘으로어딘가를갈수있는이동수단을준거잖아요그만큼야마존의세계는넓어지게되겠죠그점이또프레임을바깥으로나가는인물의마지막으로닫으시려고했다는의도와맞물려서조금더그의미가깊숙하게다가오는것같습니다다음질문또받아보겠습니다이쪽사이드에계신관객분도질문을받아야될것같으며두번째줄에계신관객분께마이크전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그영화가굉장히좀진지하고날카로운분위기가좀있지않습니까이제병원에보이는주인공들이있으니까그런데이제관객들이많이무슨유머러스한장면도많이있었다고생각을하는데좀감독님이연출하실때좀이부분에서는다들웃을것같다고생각하셨던장면이있었는지궁금했습니다이건내회심의유머다노래다10年の3人のおじさんが会社のインタビュー受けたところじゃないですか。いや、그장면아닐까요그이제중요한아저씨세명이이렇게모여앉아서회사에대한인터뷰하는건아닌가싶은데아んなおじさん3人のさ姿がさ地獄にいるおじさんこんな大きいところに映ってるって今想像するだけで面白いそうなんて違う国のこんな大きいスクリーンにあんなグダグダのインタビューが映ってるって想像するだけで僕は笑えるっていう。그
그런 아저씨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 딴 나라 거잖아요. 일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나 이제 외국에 막 커다란 이렇게 화면에서 아저씨 세 명이 앉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스크린에 찍힌다는 게 상상하는 것만으로 저는 좀 웃음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어느 회사에 오래 계셨던 부장님급 분들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많이 드셨는데요. 저쪽 뒷줄에 계신 분들 마이크 한번 전달해 드려볼까요? 맨 뒤에 계신 저쪽 주민. 네. 제가 마이크 이동 동선이 엄마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후지사와 야마조에가 각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어두운 순간에도 이 영화의 음악이 굉장히 좀 섬세하고 몽글몽글하게 주인공들을 좀 감싸고 있어서 이 고통이 좀 끝나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주면서 그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영화 음악의 쓰임을 어떻게 좀 의도를 하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いろいろ本当に手を動かしながら作っていきながら途中で僕とミュージシャンハイスペックの間で2つのキーワードが途中で見つかりました。まあ、1つは波という言葉で、もう1つは幽霊という言葉でした。まあ、波は、まあ、この上り下りといいますか、ですね、それは PMS もそうだし、パニックショーもそうだし、あの街も坂のようになってますし、なんですか、我々の人生のようなものだと思うんです。で、そういうような音楽になるとちょうどこの映画に合いそうだねっていうことと、一旦ここまでですか。네, 이런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작업하면서 이제 그 저랑 이제 음악을 담당하신 이제 하이스펫 씨랑 이제 그 중간에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좀 설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파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유령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라는 것은 우선 이제 그 좀 몸의 이제 상태의 좀 기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에서는 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았다 나빴다 한다 이것을 좀 파도가 있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파도를 이제 이미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PMS나 이제 그 공황장애의 이제 뭐 상태 아니면 이제 심리적인 상태 또는 이제 이 마을의 이제 언덕이 좀 기복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인생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파도라는 이제 그 키워드를 좀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幽霊っていう方に関してはこれうまくちょっと説明できるかわかんないんですが、例えばこういう広いところで目を閉じて音楽を聴いてるとします。最初ピアノの音だけでずっと音楽が流れていて、で途中でドラムがトンって鳴ったら、その瞬間にあ、今まで鳴ってなかったけどずっとそこにドラムさんいたのねっていう、でまた消えていく、そのなんだろうな、いないけど、あ、今は聞こえてないだけでそこにいるよねっていうなんか音の作り方ができると何かこの映画のテーマと共鳴し合って面白いもの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話し合って作ってきました。그리고이그유령이라는키워드에관해서는이게제가좀설명을잘할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이렇게넓은공간에서우리가이제눈을감고음악을들었을때처음에는이제뭐피아노소리가이제들린다고해봅시다그리고도중에피아노소리가난다고생각을하고듣고있었는데갑자기드럼소리가확하고이렇게나요그럼그순간에아지금까지나없는줄알았는데이게드럼이있었구나이런식으로느끼고서그다음에도이제드럼소리가서서히이렇게이제잦아들어갈수가있거든요그래서지금까지들리진않았지만아이게드럼이라는악기가존재했었구나치는사람도있었구나이런식으로그런좀느낌을주는음악을이번에좀만들고자했었습니다그래서그러니까이런이제그음악표현이소리의표현이이제이영화의좀테마랑좀그공명을할수있으면서로좀울리는이제그맞닿을수있으면참좋겠다이런생각을하면서음악작업을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질문이 나온 김에 이미지에 대한 질문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대가 새벽인데 이 새벽의 분위기가 공교롭게도 혹은 우연하게도 감독의 최근 새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로 포착이 됐죠.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에서도 젊은 청춘들이 마구 달리는 새벽의 풍경을 보았고 하루도 조용하고 하지만 너무나 밤늦게 시작하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주인공의 아침도 저희도 같이 봤던 것 같고요. 이 새벽의 모든 동안 좀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어떤 여명의 이미지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새벽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지의 포착의 측면에서 그 새벽 시간대의 매력을 필름메이커로서 꼽는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本当一瞬なんですよね、夜明けの時間って。なんか、あ、明るくなってきたな、わーと思って、でも10分経ったら、あ、もうなんかしらっちゃけて、なんか雰囲気がなくなるっていう、実はものすごく短い時間な気がします。で、その中で、でもなんか、なぜかいろんなことを我々は感じる、考えたりする。そこに惹かれてるのかなと、今パッと思いつきました。근데 새벽이라는 시간이 저는 좀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밝아졌다 싶으면 한 10분 만에 정말 주변이 확 밝아져가지고 좀 그 새벽 분위기가 금방 사라지는 정말 한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왜 있지 정말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감독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동작들이 더 화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원상대 반복기가 모션 오픈한 것 같아요. 캡을 가붓다. 민수이로 아, 소리스. 예, 하얀색. 네, 뒤에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데.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소설을 읽으시고 영화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이발을 해주는 장면에서 이 남자 배우분의 머리를 진짜로 자른 건지 아니면 자르는 건지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 세계 관객들이 걱정하고 있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1번目は 今日取材でめっちゃ答えたんで後で調べてください。2問目だけ答えます。첫번째질문은요제가오늘인터뷰를하면서여러곳다그랬거든요그래서나중에기사를한번찾아봤어요지게です예그실제머리잘랐습니다というのも그이유는クランクインの3ヶ月前ぐらいに彼と初めて会った時点で松原君がもう髪伸ばし始めてたんですね。で彼の方から、まあ、もし地毛を切ることで撮影のスケジュールに迷惑をかけないなら僕の実際の髪をこのシーンは切ってほしいんだっていうのを初めましての時点で彼からの提案としてあったんです。그이유는즉슨저희가클랭크인을하기한석달좀전에처음만났어요어떻게사견이같은식으로이제처음만났는데이미그마스마라홍도배우는머리를기르고있는상태였습니다그분이실제제머리를자르셔서이번이제영화스케줄에어떤그폐가되지않는다면제머리를자르시는게어떻게되냐라고그분이정말초면에그렇게저희에게제안을해주셨습니다大変なのは相手の上白石萌音さんですよね。でも、그런경우에는정말부담스러운거는상대역을직접잘라야하는上白石萌音氏죠。그럼그웃음이심지어의웃음이었을수도있겠어요자기의머리를봤을때의웃음이どうしようかな。彼らの名誉のためにあえて言いますと。実は髪を本当に切る前に何度もテストしていてあの笑い何度もできて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彼らの演技力としてあの笑いはできていて、でもそれは嘘ってことではなく本当に毎回初めて笑うかのように繰り返す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意味でものすごく演技の技術が高い俳優たち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그질문에대해서는그두배우의명예를위해서사실대로이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실직하겠습니다저그머리를실제자르는이제그장면을찍기전에테스트를정말여러번했었어요정말여러번했었는데그때마다정말그여러번웃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정말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정말 웃음을 해주셨습니다. 좀 거짓 웃음이 아니라 매번 정말 처음 웃는 것처럼 정말 웃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재현성이 대단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연기 기술력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혹시 짧은 질문 있다면 마지막 하나만 받아볼까요? 죄송하지만 포스터는 이번엔 없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주연 배우의 캐스팅의 이유나 아니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이 두 주연 배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에서 이제 주연을 맡았다는 건데, 요 애니메이션에서 맡았던 역할도 그 캐스팅의 참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츠무라 코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즈메 못다한 속에서 소타의 목소리를 연기를 했죠. 그리고 카미시라의 시모네 같은 경우는 너의 이름 눈에 미치한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입니다. はい、ですね、まずキャスティングのきっかけとしてはプロデューサーのアイデアでした。で、まあ、本当に直感的に、あ、とってもいいコンビになりそうだと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ぜひと答えたんですね。ただ、実はその時点で時系列としてはまだ朝ドラのことを僕は知らなかったし、松村さんが新海監督の映画で声をやるってことも、その時点で僕はまだ知って、てか世間的にはまだ知る前の気がするんだよな、キャスティングしたのは。はい。우선 그 캐스팅을 하게 된 이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프로듀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부분을 캐스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듣고 직감적으로 아 정말 좋은 콤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분을 꼭 캐스팅을 하자라고 이제 저도 그 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분이 이제 그 일본 NHK 아침 드라마에서 부부역할로 출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상태였고, 또 이제 그 마츠무라 코토 배우에 관해서는 신카이 감독님 그 작품에서 이제 그 소타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이게 아마 생각을 알려진 전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본当に 僕も 一緒に 仕事 してみ て 彼らは 本当に いい 声だ なと 思ったんです. ただ, 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 いい 声 っていうのは その 楽器 として いい 声, いい 楽器 を 持っている っていう 意味 だけ では なくて、やっぱりその楽器をいい使い方ができる、それはつまり何ていうか本当に心を込めて弾くことができる、心を込めて声を出す人たち、出すことができる人たちだなというふうに今はなんか彼らを受け止めているというか表現自分なりにしています。그리고제가함께작업을하면서느꼈던점이아이두분은정말좋은목소리를갖고있구나이렇게느꼈었습니다정말그악기로서정말좋은목소리라고할까그이것은이제그악기로좀비유를하자면뭐좋은소리또이제그소리를갖고있다고그의미뿐만이아니라이것이악기가그러니까어떻게하면좀좋은소리를낼수있을까그활용법이라고할까요그이제좋은소리를내기위한그악기의활용법이라는것은이들이정말진심을담아서이게연기를하고있구나그목소리를정말진심을담아서낼수있는사람들이구나저는이두분에대해서이런식으로표현을하고싶습니다이것이아마그후지사와의내레이션을열고야마조의내레이션을닫게된구성상의이유가약간은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해보면서요시간이종료해야될시간이돼서마지막인사한말씀전해고자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관객여러분께마지막인사전해주시기바랍니다まずこの作品を本当に映画館で見てくださ見ようというふうに決めてこれに来てくださったのは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映画館でぜひ見てほしいと思って作りました。ただですね、まあ、この映画でも描いたように残念ながら映画館に足運ぶことできないんだよなっていう知り合いももしかしたら周りにいるかもしれません、まあ、そういう人たちは、まあ、無理せずに、いつかご自宅で見れる日を待ってもらえたらなと思いますしあるいは全然映画館行けるよっていう友達には必ず映画館で見るようにとはお伝えください。以上です。작품을정말그영화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영원에서 이 영원 작품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걸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영원에서 이제 그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고요. 다만 이제 이 영화에서도 보여져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병이 있으면 이제 그 영원에서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집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 소프트라든지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 수단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 또 반대로 영화관에 이제 언제든지 이제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는 영화관에서 좀 꼭 봐라라고 여러분들께서 예, 주변 분들에게 많이 입소문을 이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건강한 새벽의 무진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변에 강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